막 짜지 않죠? 든든하네. 맛있다. 아, 여기서 먹으니까. 그러니까 뭐 매출 한 두 배로 뛰지 않을까요? 우리가 예상했지만. 왜요? 좋은 얘기인데. 아, 좋은 얘기라도 좀 부담을 주는 말을 그렇게. 아, 부담이 될까? 좋은 얘기인데, 그지? 오늘 날씨도 그렇고, 응? 근데 니네가 저 발달보다는 조금 저 유동인가 좀 줄지 않았을까 싶은데. 야, 확실히 팀의 리더가 있고 없고는 오늘 매출로 아마 사정이 차이가 날 거야. 네, 우재야. 만약에 오늘이 어제보다 며칠이 안 나온 건데. 누구 하나는 아마 나다 싶을 거야. 그 이유가. 원래 오픈 빠지라는 게 또 있거든. 그래도 리더 빠지라는 게 더 크죠. 아니. 아, 사실 형, 어제 매출을 제일 가까이 맞추는 사람이 그 독방을 쓰기로 했어요. 71만 80. 독방을 제가 썼어요. 아. 나머지 셋은 같이 자고. 제가 룰 하나 정할게요. 매출액에 제일 가까운 한 명을 뽑아요. 그 사람이 한 명을 찍어서 같이 자고 나머지 세 명은 한 방에 자요. 어때요? 아, 근데 방이 너무 많아. 방 두 개로 해. 핸드폰에 딱 그 매출액 적어가지고 동시에 내고. 야, 어디다 적어야 돼? 뭐 메모장이나 뭐 계산기에 적으셔도 되고. 핸드폰 사용하는 방법을 보세요. 아니, 그럴 바면 단체방에다가 쓰면 되지 않겠어? 아, 근데 동시에. 또 동시에 보여줘야 되니까. 메모장에다가 어떻게 써? 메모장에다가 어떻게 써? 그냥 전화번호로 형 표시하는 게 낫지 않아요? 아, 전화번호, 전화번호. 전화번호. 키패드, 키패드. 여기 전화번호. 아! 야, 역시. 야, 형. 야, 한 살이라도 형입니다.